시장 어제와 오늘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대비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투자분석팀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뉴욕 시장은 일단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견고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시현이 조금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뭐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은 최근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에너지 업종 내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강세가 뚜렷했고요. 소프트웨어나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좀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펀디멘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어느 정도 일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분에 따른 쉬어가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은 아마존이 7월에 있을 프라임데이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자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전자 상거래 온라인 업종들도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차익 실현 욕구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리세션 우려가 조금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달러라든지 엔화 약세 현상이 발생을 하고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을 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지해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요인이 사실 지난주 한국 증시의 하락 요인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마 이제 달러가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원화의 불안정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짚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는 어제자 미국 증시는 방향성 없는 뚜렷한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지만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상으로 보자면은 지금 GDP 나오라고 해서 애틀랜타 연은이 통계를 발표하는 GDP 예상 전망치가 있는데 사실 지난주 증시에 조금 하락세로 작용을 했던 거는 2분기 GDP 미국의 성장률이 0.0%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 통계적으로 이제 2분기 연속으로 성장 0% 내지는 그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GDP 나우를 통해서 애틀랜타 연은이 2분기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 0.3% 성장으로 상향 조정을 한 점이 긍정적인 재료로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조금 컸는데 다행히 5월 달에 미국 잠정주택 판매지수가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를 상회한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펀디멘탈적으로는 크게 하락 내지는 이제 리세션을 강력하게 촉발시킨 재료가 조금 많이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거 시장에 한번 잘 적용하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